기도의 언어를 배워라. 김영중 목사입니다. 사람에게도 품격이 있고 언어에도 품격이 뜻 기도의 언어에도 품격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들려주신 말씀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의 고품격 언어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울 기도는 시편 119편 81절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시편 119편 81절 말씀입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말씀으로 기도를 올려 드릴 텐데요. 제가 먼저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자, 나에다가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면 되겠습니다. 제가 먼저 해보겠습니다. 형종이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형종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종이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형종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어렵지 않죠? 저와 함께 고백을 해 보겠습니다. 저와 함께 기도를 해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자, 기도하겠습니다. 형종이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형종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다시 한번 더 고백해 보겠습니다. 형종이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오나 형종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짧은 기도입니다. 짧은 고백입니다. 짧은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고백이,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의 입이 되고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우리 삶의 진솔한 이야기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장에 가신 어머니를 기다리는 것은 마냥 즐거운 일만은 아니었습니다. 양손에 가득 장을 본 물건을 들고 오시기도 하고, 때로는 머리에 짐을 한가득 이고 오시기도 하셨습니다. 어머니의 손이 무거우면 무거울수록 기쁨도 컸습니다. 하지만 아침에 일찍 장을 보러 가신 어머님의 귀가가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기다림에 지치기도 했습니다. 필요할 때 언제든지 장을 볼수 있는 요즘과는 달리 그때는 5일장에 맞추어 장을 보셨기에 기다림은 더욱 컸던 것입니다. 미리 정류장에 마중을 나갔을 때 버스에서 어머님이 내리지 않으시면 기운이 빠지고 지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기다림을 포기할 수 없었지요. 어머니는 해가 지기 전에 분명히 오신다는 희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맛난 과자와 통닭을 사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했기 때문입니다. 기다림에 지치고 피곤해도 희망을 포기할 수 없는 이유였습니다. 시편 119편을 지은 시인은 11번째 연 히브리어로 카프입니다. 카프 연에서 무기력함 속에도 하나님을 소망하라고 노래합니다. 시편 119편 81절부터 88절까지 말씀입니다. 시인은 기다림에 지쳐 있었습니다. 그의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있었지만 감감무소식이었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하염없이 기다리다가 두 눈이 짓눌리기도 했습니다. 그를 핍박하는 사람들이 웅덩이를 파서 그를 해치려 할 때는 그의 인생이 마치 불에 오그라든 가죽부대처럼 쓸모없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시인은 영적인 무기력함 속에서도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언제나 신실하여 그에게 약속하신 말씀을 지키셨고, 그가 어려움 속에 있을 때 그를 도우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언제나 사랑으로 그를 살리셨기 때문에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영적 무기력함을 이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몸과 마음이 피곤하십니까? 영적인 삶은 어떻습니까? 무기력은 믿음이 없을 때 생기는 것 같습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확신이 없을 때 무기력은 언제나 둥지를 틉니다. 살아온 세월도 의미 없고 살아갈 날들도 허망해집니다. 영적인 무기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에 대한 믿음이 고갈될 즈음 영적 침체는 슬며시 또아리를 틉니다. 주님이 멀게만 느껴지고 예배를 드려도 무감각해지고 말씀을 읽고 들어도 혼란스럽고 주님의 보혈을 묵상해도 아무런 감동 없이 그저 흘러갑니다. 영적 무기력을 회복하기 위해 믿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예배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기도의 자리,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피로, 영적인 피로를 풀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말씀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자, 우리 성도님들 서두에 배웠던 기도, 서두에 배웠던 고백을 다시 한번 더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나 대신에 우리 성도님들의 성함을 넣으며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고백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형중이의 영혼이 주의 구원을 사모하기에 피곤하나. 형중이는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아멘. 자, 오늘도 이 기도가 이 말씀이 우리 삶의 울림과 떨림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평안이 되어주신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 슬며시 다가온 무기력함, 특히 영적 침체를 주의 말씀을 의지하며 주님을 소망하며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주님의 자리로, 다시 기도의 자리로, 다시 말씀의 자리로, 다시 찬양의 자리로 돌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피로를 풀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